c'est quoi ça? Polly. Polly? Polly. Who's Polly? Poppy. So, who likes this? Odette. Yes. 네. 이게 바로 오뎃이 항상 들고 다니는 두두거든요. 여기선 두두라고 부르는데 애들이 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작은 헝겊 같은 거, 헝겊으로 된 인형이나 헝겊으로 된 뭐 이렇게 블랭킷, 담요 같은 거 끌고 다니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첫째가 그런 거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두두의 세계에 대해서도 몰랐고, 두두도 굉장히 비싼 게 있고 싼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거를 꼭 비싼 거 사줘야 될까 싶은 생각에, 이거 사실 원래 안에 물통이 들어있어서 제가 생리통 할 때 배에 이렇게 올려놓는 제품인데, 얘가 이거 껍데기만 가져가서 자기 두두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정말 더러워요. 더럽고 이건 올가닉도 아니고, 그리고 막 다 끊어지고 막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거 세탁할 때마다 애가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두두가 중요한 줄 알았으면은 처음부터 정말 예쁘고 올가닉이고 한 100번 빨아도 괜찮은 걸로 사줄 걸 그렇게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두두라는 거는 이런 거를 처음부터 주는 게 낫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물론 처음에 보시면은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보세요. 3년 동안 애가 딴 걸 절대 쓰질 않아요. 두두라는 거는 이건 자기의 인형을 넘어선 거거든요.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애들이 보통 태어나서 처음 갖는 두두를 계속 한 4, 5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보단 이거를 애가 끌고 다니면 좀 빨아줘도 계속 멀쩡하고, 그리고 올가닉이니까 물고 뚜꾸에도 신경이 덜 쓰일 거라는 생각에 이런 제품을 보여드리려고요. 프랑스에는 두두가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전부 올가닉으로 되어 있고 다 핸드메이드 된 거라 손으로 바느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도 꼬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소리가 나고요. 이건 진짜 어른이 안고 자도 너무 좋을 것 같죠? 정말 부들부들하고. 이게 전부 올가닉이라서 전혀 무해하고 진짜 100번 빨아도 그대로예요. 이런 제품으로 처음에 아예 안겨주면은 어차피 두두는 있으면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애한테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그리고 엄마가 조금 멀리 있을 때도 이런 게 이제 또 분신 역할을 하는데, 사실 두두를 좀 비싼 거 사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쟤는 아마 이걸로 안 바꾸겠죠?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요. 귀엽죠? 귀엽지만 해. 꼬리 이렇게 줄어들죠. 꼬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기하지? 이거 봐. 미친. 너무 부드럽지? 해봐 이렇게. 귀여워? 응. 아, 테이트. 응, 테이트. 베이비 티트. 귀엽습니다. 다음 테이트 좀 다시 그 보여줄게요. 오케이.